네, 반갑습니다. 고집 창업 성공 파트너 플라도의 이대감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인데요. 발렌타인데이 날인데 왠지 모르게 좀 우울한 느낌도 들고 하는 것은 왜일까요? 초콜릿을 못 받아서? 초콜릿을 못 줘서? 이유와 어떻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할 컨텐츠 한번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렌타인데이라서, 꽃 선물을 주고 받으셨던 그런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꽃집을 창업하고 나서 혹은 창업할 때 가격 책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2013년도에 처음 케이크 화분을 출시하고 나서 이걸 얼마에 팔아야 소비자분들이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판매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고, 또 그런 가격 책정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주변 분들에게도 약 20명, 30명 분 이상에게 적절한 가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이 가격이면 많이 망설이지 않고 사겠다 하는 그 가격, 적절한 가격을 찾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가 느꼈던 바이지만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기준이나 어떤 그런 의견은 다 다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는 사업을 운영하는 CEO가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 결정을 내릴 때, 신중해야 한다.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내가 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한 결정이든 좀잘 하지 못한 결정이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짐으로써 그 선택한 것을, 올바르게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만들어가는 것도 CEO의 역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가격 책정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꽃집을 창업하거나 치킨집을 창업하거나 카페를 창업하거나 우리는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게 됩니다. 이때 소비자 입장, 내가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맘모스 커피라고 하는 이곳에서 제가 최근에 어떤 아는 형님과 차 한잔 했는데요. 만약에 이 앞에 있는 이 오렌지 주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4,800원이었었는데, 이 주스를 만약에 뭐 6,800원, 7,800원이었더라면 아마 이것을 마시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또 구매를 결정짓는 어떤 심리적인 요소와 어떤 마케팅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내가 소비자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부담이 되지 않는 가격 혹은 내가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막그 가격 선정은 적절한 가격이 됐다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 조사나 사전 조사를 많이 해봐야 되는 것은 기본이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처음 꽃집을 창업했을 때도 그한 조각을 얼마에 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크 화분이 10조각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한 조각 조각 낱개로 팔진 않고 한 판으로만 팔지만 그때는 한 개씩 한 개씩 또 팔았었어요. 그래서 이한 조각을 12,000원에 팔지, 만 원에 팔지, 9,900원에 팔지, 9,800원에 팔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디에 파느냐에 따라 어디에 있는 고객한테 판매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때도 쿠팡이나 위메프에서 입점 제한이 들어왔었는데 입점을 할 거라면 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점을 그렇게 딜하고 싶다라고 그쪽 MD 측에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시중에서 12,9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14,900원, 12,900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원 이하로 가격이 책정된다면 그렇게 저는 마진이 별로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지 않았기 때문에 9,900원에 판매한다는 것을 저는 거절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 상품의 어떤 대중화, 상품의 좀더 폭넓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초반에는 마진을 조금 적게 들이더라도 조금 힘들긴 하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팔고 많이 만들어서 배송까지 다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좀 프리미엄 전략으로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 브랜드가 싼 브랜드로 가고 싶은 게 아니었고 좀 중가 이상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가고 싶었기 때문에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14,900원, 12,900원에 이렇게 판매를 하다가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났을 시점에 그때부터는 이제 9,900원, 7,900원, 5,900원 이렇게 배송비나 포장비를 빼고 그렇게 가격을 책정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900원에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조각으로 판매하지는 않고 포장비를 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장비가 보통은 1,000원에서 2,000원 정도가 되는데 원래 그 가격을 포함해서 이제 그거를 만들었었다가 나중에는 좀 머리를 쓰게 된 거죠. 5,900원에 판매를 하지만 이것을 포장을 하려면 포장비는 별도다라고 이렇게 해서 가격을 좀더 받을 수 있었죠. 근데 그 케이크 화분을 구매하려면 포장을 안 하면 좀그 선물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포장은 자연스럽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고객님들한테 하나의 상술이었던 걸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포장 안 할래요라고 하시는 분은 뭐한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가격을 저렴하게 받으면서도 다른 부분에서 포장비나 배송비에서 더 이렇게 받는 방법으로 좀 머리를 썼었거든요. 이처럼 어떤 가격을 설정할 때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번 가격이 설정되고 나면 그 가격보다 그 이하로 파는 건 쉬울 수 있지만 그 가격보다 더 위로 파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싼 가격으로 진입하면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많은 그 사업 오래된 선배님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정말 거의 90% 적중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격을 높게 책정해 놓고 그 할인 이벤트나 아니면은 어떤 한시적인 그런 이벤트 가격으로 10%, 20%, 심지어는 30%, 그리고 제가 경매 이벤트도 가끔 했었는데 경매를 할 경우에는 50% 가격으로 다운 시켜 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서로 경매 입찰 방식으로 해서 이제 가격을 조금씩 올려가서 이렇게 판매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카카오 스토리라고 하는 이제 SNS 채널이 많이 유행했을 때였었기 때문에 카카오 스토리로 사람들을 많이 모집해 놓고 또 그렇게 해서 많이 판매도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초기에 이제 어떤 쇼핑몰도 없었고 제가 운영하는 것은 카카오 스토리랑 블로그 그두 가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벤트를 통하고 입소문을 통해서 판매를 주로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블로그에다가 이제 꾸준히 포스팅을 하니까 그 블로그 포스팅한 것을 보고 대기업에서나 아니면은 그런 업체에서도 단체 주문이나 대량 주문을 그렇게 넣어주시는 경우도 종종 이제 발생되면서 그렇게 또 단체 주문을 발생했던 것을 배송까지 잘 해드리면서 또 그것도 블로그 포스팅을 꾸준히 하니까 한 2년, 3년 동안은 그 케이크 화분을 계속 판매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엄청나게 케이크 화분이 큰 대박을 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한 달에 계속 꾸준히 매달 매달 생일 이벤트 선물로 그렇게 판매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 얘기가 좀 길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 포인트로 짚어볼 수 있고요. 첫 번째, 시장 조사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도매 시장, 소매 시장 경쟁사가 나와 비슷한 그런 성격의 스타일의 상품을 얼마에 팔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장 조사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거는, 그리고 제가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유튜브 링크를 넣어뒀는데요. 제가 여러 개 한번 그 가격 책정에 관련된 그런 유튜브에서 서치를 해보니까 이분이 설명을 정말 잘해 주셨어요. 쇼핑몰 경험도 조금 오래 있고, 처음에는 이분도 가격 설정을 잘못해서 마진이 계속 없어서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노하우를 터득하고, 이제, 들어오는 수요, 그리고 마케팅이나 광고 홍보 활동도 꾸준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가격으로 많은 판매량을 통해서 나중에는 사업을 다시 크게 일으킬 수 있었던 그런 자기 본인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영상을 촬영해 주셨거든요. 약 18분에서 20분 정도 되는 정도의 분량이었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보다 설명을 좀더 디테일하게 잘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꼭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이분도 어떤 책, 책 여기서 나오는 뒤쪽에서 나오는데 바로 장사는 돈 관리다라고 하는 책을 보고 그것을 자신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잘 소화시켜서 이제 컨텐츠로 유튜브 컨텐츠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장사는 돈 관리다에서 나오는 그 핵심 그런 용어가 있는데 거기서 한계 이익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이따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책정할 때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사람들한테, 사업자분들이나 고객님들한테,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던 이유가, 내 입장에서는 이게 적절한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고객 입장에서는 이 가격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예 지갑을 여는 것조차 꺼려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나의 마진도 중요하지만, 고객이 정말 이 돈을 지불하고 충분히 살 만한 그런 상품인가를 반대 입장에서 꼭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처음에 사실 저도 꽃집 창업반 수업을 들었을 때도 그랬지만 꽃바구니나 어떤 꽃 상품을 만들 때 원가 대비해서 2배에서 2.5배 정도를 책정해서 소비자 가격을 책정을 하라고 보통 꽃집에서는 그렇게 꽃 학원에서는 그렇게 배우거든요. 근데 실제로 2배에서 2.5배 정도로 소비자 가격을 책정했을 때잘 팔릴 수 있는 상품이 있고, 한 1.5배에서 2배. 그러니까 1.5배 정도 수준으로만, 예를 들어서 만원 정도가 원가인데, 한 15,000원에서 17,000원 정도. 그러니까 그 이익률을 너무 높지 않게, 한만 원의 원가 다 포함해서 만원 정도로 해서, 한 13,000원에서 15,000원 정도로 판매했을 때 결국엔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박리다매가 될수 있는 이 상품이 박리다매가 될수 있는 상품인지 아니면은 적게 팔아도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상품인지를 잘 판단해서 그렇게 가격을 책정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꽃의 특성상 비수기와 성수기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꽃값은 고정적으로 책정할 수는 없지만, 그 가격의 스펙트럼 범위 내에서는 그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 수준의 가격을 유지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또 어떤 경기나 어떤 트렌드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지금같이 코로나 시기라면 평소 때보다는 조금 더 5%, 10% 정도라도 더 할인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게 소비자들에게 좀더 부담이 덜할 테니까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소비자 타겟층이 물론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지갑 사정이 좋은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한다면 굳이 가격을 타겟하지 않아도 되겠지.
굳이 가격을 할인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대상이 20대, 30대의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좀, 직장인, 30대 직장인이나 20대 직장인이라면, 직장인 월급으로서, 소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직장인으로서의 그 소비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이제 가격을 책정할 필요성이 있겠죠. 뭐, 여기까지는 뭐, 대부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가격을 너무 터무니없이 싸게 해버리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싸게 해버리면 나중에 가격 올리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적정 가격을 설정해 놓고, 거기서, 이 가격으로 잘 판매가 잘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한 5%, 10%, 15%, 20% 이렇게 이벤트 가격을 설정하셔서 판매하시는 거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블로그에다가 링크로 남겨드린 이런 영상들도 한번 보셨으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마진율과 목표 매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글로벌 기업인 애플 코리아 같은 경우에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순이익률이 3.5%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 매출로 친다면 우리 꼬집 사장님들이 뭐한 달에 1,000만 원의 매출을 발생시킨다라고 했다면 비용으로 996만 5천 원이 나갔다고 하면 이거는 3.5%가 아니군요. 이렇게 하면 0.3%가 되겠군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네, 만약에 100만 원이었다고 한다면 96만 원이니까 3만 5천 원 정도가 남는 거고, 1000만 원을 했다면 한 35만 원 정도가 남는 건데, 순이익률이. 그래서 3.5%, 애플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3.5%라고 하면은 그렇게 매력적인 그런 그 이익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격 책정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익률이 적은 것은 아닌지, 그래서 최소한 뒤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한계 이익률이라는 것을 20%가 채안 되면 그때 영업 이익률은 조금 어렵다 혹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한 이익률을 가져다 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책에서.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진율을 한 20%에서 30%, 많게는 50%까지 그 이상도 볼수 있어야 꾸준히 판매하면서도 거기에서 이익을 발생시켜서 또 다시 재 투자나 어떤 재 그렇게 사업의 규모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을 할 때, 가격 책정을 할 때, 너무 마진을 많이 남기는 거에 대해서 약간 두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시도해 보시고, 한번 내가 만 원에 물건을 떼어와서 원가가 만 원이라고 했을 때, 한 2만 원, 2만 5천 원에도 한번 판매 보시고, 그리고 한 17천 원에도 판매 보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처음에는 고객님들 수준의 어떤 고객님들 수준의 소비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한번 가격을 해보시다가 나중에 이 정도 가격으로 했을 때 가장 무난하게 가장 많이 팔리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포인트를 잡으셔서 그 가격으로 이제 가격표도 붙여놓으시고 그렇게 해 나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좀 오랜만에 지금 제가 또 영상을 다시 찍으려고 하니까 약간 말이 버벅대는 게또 없잖아 있네요. 또 괜히 한 일주일 열흘 만에 또 영상 찍는다고 하니까 좀 말이 좀 꼬인 듯한 느낌이 있는데. 자, 그래서 한계 이익률이라고 하는 부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사실 완벽하게 이해를 다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근데 사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알아야 될 용어이기는 하지만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된다는 거는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근데 또그 비용도 변동비랑 고정비로 나뉘는데, 사장님들이 내가 고정적으로 매달 나가는 비용이 뭐가 있고, 변동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뭐가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한계 이익률을 개선할 수 있다면, 좀더
수월한 마진 책정을 구하실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한번 제 영상도 보시지만 여기 나와 있는 다른 분들의 그런 영상도 참고해 보시면서 적절한 가격을 책정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저도 이 영상을 찍지만 저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서 설명하기가 조금 난해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이 부분은 현장에서 부딪혀 보면서 겪어 보면서 고객의 어떤 그런 소비 수준을 직감적으로, 육감적으로도 파악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큰 스타트업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 클래스 101이라고 하는 지금 지식 플랫폼 중에서 굉장히 선두 기업으로 나가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 기업의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수수료나 이제 그런 가격 책정을 그 강사들이 그쪽에 와서 이제 플랫폼에 올라와서 이제 이거를 판매하고 이거를 이제 클래스 원원 측에서는 이제 그 수수료를 뗄 텐데 어느 정도 가격으로 했을 때 소비자들이 가장 그 결제율이 높은지를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참 지나고 나서 구매가 계속 안 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구매가 터지는 그 시점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서 보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 적용해서 다른 플랫폼에도 계속 다른 강의에도 계속 적용했다라고 했었던 그 대표의 어떤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격 책정이라는 것은 어떤 공식처럼 딱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고객들을 상대하면서 직감적으로 육감적으로 좀 변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그 가격을 적절한 가격을 찾아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가격을 책정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비용과 매출과 순이익이 얼마인지는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것을 일주일 단위로, 보름 단위로, 한달 단위로, 분기별로 계속해서 나의 순이익이 얼마인지를 반드시 기록을 해 두셔야 됩니다. 기록해 두시지 않으면 내가 매출 대비 얼마 정도의 이익이 있는지 그 마진율을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귀찮더라도 반드시 기록을 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